김대중 대표가 포착한 이슈는 뭘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전기차 산업이 정체기에 접어들었다는 부정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22% 성장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테슬라 등 글로벌 전기차 기업의 환경이 개선되는 4분기부터 업종의 반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정부의 중국 관세 폭탄은 불확실성으로 남아있습니다. 2차 전지 깊은 쉼을 뒤로하고 달릴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김대중 대표가 가지고 온 이슈입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흐름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2차 전지가 조금 이제 작년에 엄청나게 뜨거웠던 거 이후로 조금 식은 상태이기도 한데, 그런데 오늘 또 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미국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들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 당연히 받고요. 네. 지금 현재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전반의 그 주변 환경에서의 내용 들을 판단해 보게 되면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다 나쁜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제가 오늘 시간에는 배터리 산업,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좋은 얘기들을 쫙 열거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반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2차 전지 산업 자체에서의 최근 성장률 자체는 이번 1사분기 20%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네. 지난해까지 해서 최근 40%씩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AI 반도체 산업이 최근에서 20%씩 분기당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I 반도체 시장과 비슷한 수준에서의 지금 성장률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LG 에너 솔루션의 매출 규모적 측면을 판단해 보게 되면 최근 4개년 동안의 흐름을 보게 될 때 18조, 25조, 33조, 지난해 30조 원이었습니다. 조금 줄었습니다. 네네. 40%씩 성장하다가 최근에 20%씩의 성장세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 산업, 배터리 산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고요. 성장세가 약간 둔화되긴 했지만 이 둔화 자체는 기본적으로 트렌드 자체는 성장세 진행 형태라는 점. 첫 번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AI가 지금 산업이 성장하는 만큼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20%의 성장도 괄목할 만한 부분의 성장이고 대단한 겁니다. 두 번째는 행사들이죠. 네. 우리가 지난 3월에 국내에서 열렸던 인터배터리 행사 굉장히 흥행했죠. 그리고 관련해서 종목들도 그 전후로 해서 주가 움직였고요. 네네. 이번 6월에 유럽에서 지난해 첫 번째 실시를 했는데 유럽 인터 배터리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이벤트가 형성될 수 있는 지점에서의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가격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 경기를 생각할 때 삼성전자를 많이 판단을 하시죠. 네. 삼성전자 주가 흐름에서 보면 과거에 20년도에 96,800원인가요? 고점 찍고 1년여 동안 쭉 내려오면서 51,200원까지 주가 빠졌죠. 통상적으로 산업과 연계된 주가의 흐름에서 산업 자체가 피크를 찍고 저점을 찍을 때의 가격 형성은 한 50% 정도의 조정을 받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반도체 경기가 피크였고 저점을 찍는 구간에서 96,800원에서 51,200원까지 고점과 저점을 찍었고요. 하이닉스도 아마 비슷한 14만원에서 75,000원까지 하락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2차 전지 업종의 종목들도 LG 에너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가격적 측면에서 본다면 한 반전, 50% 정도 주가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바닥을 지난 2월, 3월에 찍었습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산업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 피크와 저점을 찍을 때 가격적인 부분 한 50% 정도 조정을 받는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럼 가격적인 부분은 충족됐다. 그러면 시점적인 부분에서의 타이밍을 우리가 잡아야 되겠죠. 네. 2차 전지 산업이 언제 살아날 것이냐. 반도체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판단했을 때 산업과 주가는 6개월 정도 기간차를 두고 저점과 바닥을 찍는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경기는 10개월. 지수와 경기는 10개월 시차를 두고 저점과 경기 바닥을 찍는다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반도체가 저점을 찍었던 지난해 경우에도 6개월 시차를 두고 삼성전자가 주가 바닥을 찍었어요. 네네. 그럼 2차 전지의 그 전체적인 주가 바닥은 언제였을까요? 올해 2월이었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산업의 바닥은 올해 한 8월 정도의 바닥을 찍는다는 측면으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삼성전자나 반도체의 경우에도 지난해 10월, 11월에
그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바닥을 찍었고요. 그리고 지지난해죠. 그리고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네. 그러한 이러한 전체적인 산업과 주가의 연동된 흐름에서 50%의 조정을 충분히 받았고요. 가격의 바닥을 찍었고요. 그리고 산업과 연계된 흐름에서의 저점 구간에서의 바닥도 나왔다라는 점에서 세 번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네. 최근에 셀사 중심으로 해서 LG에너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4월 중순부터 기관 투자자들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에 원재료 가격인 리튬 가격도 연초 대비 30% 올라갔죠. 그리고 테슬라도 일부 상승이 나오지만 반등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6, 7가지의 흐름을 판단해 볼 때 과연 여기에 반박할 내용에서의 흐름이 있을까요? 네. 반박할 거 없네요. 반박할 건 없고요. 저도 이제 약간 이제 관심이 가는 2차전지 쪽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걸 보면 이제 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2차전지가 테슬라를 추종하는 경우들이 많은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 주가는 사실 못 가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오히려 바닥을 좀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리고 뭐 이 테슬라도 그렇고 저가 전기차 경쟁이 어쨌든 치열한 상황인데 이게 이제 그 중간 과도기 있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2차전지 좀 지금 공략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긴 하고요. 당연합니다. 그리고 테슬라와 주가를 완전하게 우리나라 2차전지 산업을 연동해서 판단을 하시는데요. 네. 과거에 지난해 그 2차전지 업종의 주가 좋았을 때 테슬라 주가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테슬라와 완전 연동 흐름이라기보다는 산업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판단을 해보게 되면 주가는 바닥 찍었어요. 가격적인 바닥을 찍었습니다. 산업의 바닥은 올 7, 8월이면 바닥을 찍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본다면 지금 시점 주가는 바닥은 아니지만 상승 궤도를 그리고 있는 시점에서 2차전지 배터리 이쪽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반박하지 않고 저도 한번 한 숟가락을 얹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턴하려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흐름 보면서 한번 자리도 잡고 종목도 골라봐야 될 텐데요. 고은별 앵커와 함께 2차전지주들의 흐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국내 2차전지 관련 기업들 대부분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테슬라가 강세를 보이면서 그에 대한 훈풍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2거래일째 유입하고 있는 가운데 전거래 1%가량의 상승을 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ESS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42만 원 선 꾸준하게 좀 지지해주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에 지난해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전거래 2차전지 관련 기업들 가운데 강한 반등, 3%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2차전지 관련 기업들 가운데 엔캠의 흐름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거래일에는 2%가량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MSCI 전기 변경에서 한국지수로 편입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850억 원가량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어떠한 방향성 보여줄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2차전지 관련 기업들 간밤 미증시에서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테슬라는 2%가량 하락을 했죠. 이에 대한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종목들 가운데 어떠한 종목 눈여겨보고 있을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2차전지 주들의 흐름 확인을 해보면 뭐 어쨌든 엔캠이 제일 뜨거운 것 같고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조금 이제 자리를 잡는 것 같고 셀업체들은 아직까지는 뭔가 방향성은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종목 골라볼까요, 그러면? 산업이 흐름이 전환할 때는 먼저 셀업체나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가 상승합니다. 우리가 자동차 업종을 보더라도 현대차, 기아가 먼저 가지 않습니까? 반도체를 보더라도 삼성차, 하이닉스가 먼저 갑니다. 네. 그리고 소부장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2차전지 업종에서의 종목 움직임을 먼저 흐름을 판단해보게 되면 셀업체들이 먼저 간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셀업체 내에서는 단연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요? 좋은 점, 뭐 제가 오늘은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두세 가지만 잘라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해 성장률을 보게 되면 LGL 솔루션이 전체적인 6%대의 상승을 보였어요. 성장을 했어요. 네. 반면에 삼성 SDI는 30%가 넘는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삼성 SDI는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투자하고 진행하고 있지만 휴대폰 배터리에도 강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3월에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확인했지만 전고체, LFP, 그쵸, 전고체. 새로운 신사업에 대해서 투자하고 가장 빠르게 진행한다라는 점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그룹이 어떤 그룹입니까? 베스트 팔로워라고 하죠.
1등을 빨리 따라가는 거죠. 빨리 따라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삼성 SI도 이런 패스트 팔로워 측면에서의 진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적치 부분에서도 전체 2차전지 업종의 종목들이 지난해 1분기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삼성 SI가 가장 괄목할 만한 실적 흐름에서의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당연 2차전지 종목을 관심을 갖는다면 셀업체 중에서 삼성 SI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을 판단되고 있고요. 그럼 가격적으로 한번 우리가 판단해볼까요? 애매합니다. 가격적으로 보면 지금 사야 될까 조정받으면 사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앞서서 2차전지 업종의 전체적인 바닥은 셀사 중심으로 해서는 바닥 찍었다라는 말씀드렸죠. 그럼 충분히 주가가 조정하기를 기다려서 사는 것보다는 제가 판단할 때는 43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진입 가는 구간에서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SI 같은 경우는 최근에서의 가장 강력한 지지 저항선이었던 46만 원, 7만 원 이 가격을 돌파하게 되면 새로운 추세대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43만 원대에서 공략을 해서 일단 짧게 47만 원, 6만 원 요 수준까지의 목표치로의 접근을 해보신다라는 측면으로서 한 오늘 가격에서 2, 3%, 1, 2% 가격을 약간 낮춰져가지고 아직은 본격적인 흐름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입하셔서 47만 원 목표가 수준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I를 골라주셨어요. 셀 업체 중에 뭐 역시 실적이나 뭐 탄탄한 성장성이 가장 좋은 상황이고 SK온 같은 경우에는 뭐 적자 이야기가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고 LG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삼성 SDI 고르신 거죠. 자, 그러면 그런데 갑자기 또 좀 생각난 게 미국 중국의 이 관세 관련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 커넥티드 카 뭐 올가을에 어쨌든 관세 관련된 이야기 나올 거다. 요거는 별로 2차 전지에는 관계가 없을까요? 호재냐 악재냐로 많이 구분하여서 판단을 하는데요. 100% 관세이죠. 그런데 기존의 관세가 25%였습니다. 기존에도 굉장히 높은 관세율이었는데 100%나 25%나 의미가 없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립서비스 차원에서 중국 견제 차원에서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시장 영향도는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중국 관세 이야기까지 체크를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2차 전지 관련 종목 길 대표님께도 여쭤봐야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저는 소재가 낫다라고 소재 쪽으로 이제 시장의 평가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최근 들어서 사실은 2차 전지 쪽에서 성장성을 가지고 가는 게 뭘까라는 걸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장성이 조금 많이 나오는 게 최근에 전에 액 쪽에서 각종 첨가제에 대한 매출이 많이 늘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성장성 얘기도 잘 나와서 엔캠도 잘 가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또 잘 가는 게 실리콘 음극재가 잘 갑니다. 왜냐면 지금 이게 이제 저희가 앞에서도 이제 대표님도 성장성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음극재 시장이 지금 매년 34%씩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의 성장성을 그대로 바톤 터치를 받아서 아직까지 그래도 가지고 가는 애는 실리콘 음극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게 앞으로 정말 이렇게 성장을 할 거야라는 건데 채택하고 있는 게 과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음극재에 들어간 차종 자체가 한 두 종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작년까지 기준으로. 근데 이제 올해 넘어가면서 한 9종까지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두 종 하던 게 9종 되고 9종 하던 게 많이 팔리면 당연히 매출은 늘어나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증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빨리 돼봤자 내년 내후년인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딱 양산을 해서 가동하고 있는 게 대주전자재료랑 SK 아니 한솔케미칼밖에 없어요. 근데 한솔케미칼은 캐파가 750톤밖에 안 됩니다. 근데 대주전자재료는 3,000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MS를 굉장히 많이 확보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대주전자재료 꾸준하게 한번 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대주전자재료까지 봤는데 그럼 대주전자재료 가격 전략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대주전자재료가 최근 들어서 그 사실은 이제 바닥은 거의 다 이제 짓고 중간 정도까지 회복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저항선이 딱 1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1분기 실적 잘 나왔고요. 잠깐 여기서 조금 쉴 거는 같습니다. 근데 잠깐 쉬었다가 저는 한 22만 원까지는 충분히 2분기 실적 발표 전에 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어서 뭐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 꾸준하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올해 안에 거의 이제 전고점이 13만 8천 원 정도였는데 올해 안에는 충분히 뚫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주전자 재료까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소개를 두 분이 해주셨어요. 뭐 반도체에서 우리가 학습한 경험이 있죠. 여파의 바닥 지나고 나서 주가들이 반등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반도체 쪽으로 시장의 무게가 옮겨졌던 것처럼 2차 전지도 그런 패턴으로 갈 것이다. 7, 8월 정도에 바닥을 이제 통과하고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업황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그런 상황을 한번 저희도 기대를 해보면서 지금 바닥일 때 잘 모아가는 전략 두 분이 알려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슈레이더로 시장 전에 장 전에 한번 전략 공유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